파워포인트 같은 거 찾아요. 지금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몇 점일까요? 고척중학교의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를 5점 만점에 따지면 몇 점 정도 될까요? 아주 간단한 비밀 투표 방법이 있어요. 대단히 만족 5점, 고개를 숙이고 5점, 4점, 3점, 2점, 1점. 저희 반 학급 운영에서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용지 언제 밀리 갖고 다니냐. 바로 소품지를 결정할 때 어디 간다. 두 군데 나오면 1번 뭐 2번 이렇게. 그러면 디지털 세대들하고 학급 운영할 때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방법인데 철저하게 다시 결정해 보죠. 철저하게 너희들이 결정하라. 나는 개입 안 해. 아주 미묘한 뉘앙스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거 하고요. 손을 드는 행위라는 거예요. 자기들이 손을 들므로써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했다고 믿어요. 학교 규정도 저희 학교는 공청회까지 다 했는데 본인들이 선택하면 자기들의 규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5점, 4점, 실습이야 이거는 워크숍. 이거 무료 워크숍이네. 연구부장님 어디 계십니까? 네, 부장님. 연구부장님 여기 한 개 내주시고 오정임 선생님 여기 이 분단 내주시고 여기 제가 통계 낼게요. 비밀 투표다. 얘들아 나하고 눈 맞추면 그 기권이다. 자, 고개 숙이시고 맞추시면 기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회식도 애들한테 한번 쏠 때도 애들은 짜장면과 햄버거 맨날 싸워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. 조금 우울이 올 때도 되겠어요.